뭐야? 엄청 다리까지 들어가. 안 돼.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 한 명이 아직 안 와가지고 셋이서 자리 비워놓고 사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큰 기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춤에 대한 율동이에요. 아무래도 한번 보시고 바로 따를 수 있는 그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부도 하시니까 이런 방향은 어디다 쓰고 예술성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드랍은 B 플랫 F G 하고 A 하고 B 플랫 F A 마이너고요. 그다음 1절하고 마지막 할 때는 B 플랫 F G 하고 F C 예요. 그리고 B 플랫 F C 이렇게입니다. 마지막이요? 1절 드랍이랑 마지막 드랍 이게 다 C만 갑니다. 나 쉬는 시간 좀 갔지? 어디 쉬려고? 어디 쉬려고? 해봐 해봐. 나 자신 있어. 몇일 동안 가나? 제가 이 타이밍에 나오면서 멘트 하고 멤버들 퇴장시킬게요. 어떻게 그렇게 사라져도 아무렇지 않나요? 언젠가 가야 한다해도 마지막처럼 얘기하지 마. 어. 힘들겠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들 말해왔던 것들 전부 잊고 있던 너잖아. 고고. 아 잘. 맞네네. 맞네야? 다음이? 맞네. 그거 알아? 맞네 끝나면 내버려요. 그거 알아? 내버려 끝나면은 22세야. 에? 그거 알아? 그 뒤에도 곡이 있어. 맞네. 쉰다. 가보자. 여정은 여정은 밝게 이튿날에는 아마 러시아어가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동작을 몰라서 그러니까 너는 몰라.
다 땡기는 거네. 이게 근데 자세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쭉 땡기고 놓을 때, 쭉 땡기고 놓을 때 10kg. 잊었다. 복만 몇 킬로지? 아니야 죽어. 저요? 저 헬스 헬스 많이 했어요. 살면서 헬스 한 걸로만 따지면 제가 더 많이 했을걸요 성일보다. 여기 안 올라가는데요? 내 허리. 5kg 맞아 근데 이거? 이게 내가 안 둘러진다고? 아, 여러분들, 인생은 굳이 빠르게 달릴 필요 없어요.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가 낼 수 있는 속도만 달리면 좋겠죠? 자기만의 속도, 너도 못 달려서 힘든 거니까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다들 아시겠죠? 네. 이런 이제 좀 가벼운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잔근육이 생깁니다. 무거운 걸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올바른 자세로 어디에 힘을 줄지를 생각하고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간지를 확인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 됐네요. 근데 안무를 보면 좀 어디 부분을 하시는 제가 그 첫 만남 대충 할 줄 아는데 중간 연결되는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맞는지만 봐주시면 네네. 제가 혼자 해본 거라가지고 네. 네. 만 남은 너무 어려워 타다다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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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시 한 번만 더 천천히 그 다음에 이게 양 오른쪽 대각선을 갔다가 왼쪽에서 끝나요. 타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두 번 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이게 갈까 말까 느낌이거든요. 상체가 갈까 말까. 왼발을 살짝 무릎을 들면서 갈까? 와. 예? 네? 어떻게 하셨어요? 갈까? 아, 말아야겠다. 다시. 갈까 말까. 그렇죠. 맞아요. 이걸 이제 발이랑 한번 스텝을 같이 들어볼게요. 시작. 갈까? 갈까? 말까? 말까. 그렇죠.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민준이가 형을 아예 바라보고 안겨볼래? 어. 무릎 꿇고 앉아서. 무릎 꿇고 한번 안겨볼래? 자서 형한테 안 해. 꽉 안아도 돼요. 어때?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앉아서 연주하기 이게 훨씬 편하긴 한데. 보기에는 나는 정면 보는 게 더. 그래 나 이게 더 좋긴 한데. 보기? 그. 많은 분들은 어떠십니까? 민준님 몇 살이에요? 10살이요. 10살이요? 나랑 12살 차이나 13살 차이네. 얼마 차이 안 나네? 형! 22살. 아 조용히 해! 형 20대 아니야. 아 조용히 해! 형아는 23살이에요.
뒤에서 앉아. 한 명 앉아주시고. 우선 연주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해보고 윤주님은 아, 그래? 퇴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아유. 앉아있다가 좀 이따 이렇게 와달라 한번 와주세요. 뒤에 동선도 설명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북이면 한번 해보시죠. 나와서 그럼 약간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돌아보고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무서울 것 같아? 형아 얼굴이? 내 얼굴이? 그 갇혀있던 거를 열어준 거니까 누구지? 이 사람? 연기를 좀 해보자. 연기를 좀 해보자. 국임이 무서워서 못지않 20번. 그래서 예찬이 형이 문을 딱 열어준 거지. 보여줬어. 그래서 형 보고? 그래서 너무 많이 쳐다보는 거야. 무서워. 나왔어. 문이 열렸어. 그럼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이 형이 구해준 거야. 윙크 한번 할 거야. 이렇게. 괜찮아 하고 제가 같이 앉아주면 이렇게 하고 딱 안아줘. 꽉 안아도 돼. 그렇지. 꽉 안아줘.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을 완전 꽉 안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민준?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트가 없으니까 우리 리허설 때 같이 한번 해봐. 유진이 박수! 대배우! 오늘 런스루는 웬만하면 일어나실 분이 일어나서 하면 좋아요.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저 일어나서. 강인 앉으세요. 오케이. 제자리 뺏다 간다. 파이팅입니다. 레츠기! 고! 원, 투, 쓰리, 포! 이 높네 엄청 생각보다. 안녕하세요. 앞에 그 축구장님께서 위험한 자식을 주시고 예. 크다 크다. 옷장. 옷장이 생각보다 좀 작네요. 그리고 색깔이 난 이제 갈색을 생각했는데 갈색이 아니에요? 오늘 알았어요. 올라가 봐요. 올라가 봐. 올라가라. 올라가면 봐.
있는데? 상엽이 고속 온보증 있잖아. 너무 무서운데? 어, 무서워. 도망간다. 와. 와. 존나 높아. 엄청 높네요. 왕이 되기 힘드시죠? 네? 얘 뭐라 들리지도 않아요, 잘. 대단히 높아. 내가 올라갈 일이 없어서 다행이야. 멋있다. 멋있다. 생각보다 여기 올라오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보진 못하겠다. 단차가 좀 있어, 여기지? 오케이, 좋네. 좋구만. 일단은 요런 집게 형이 있고. 이게 뭔디? 마이크. 원래는 여기거든요. 나가서 쓰고 꽂아놓고 쳐야 되잖아. 오. 이 안 빠질까요? 힌팅 해주시면. 네. 그 나무 마이크가 어떻게 달려? 우주작 소리 날 때까지 쪼여봐. 원래 구멍 뚫으려 그랬어. 진짜. 원래는 뭘 생각했냐면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레일을 박은 다음에 아. 장착하는 거 있잖아. 그죠. 쓰고 이제 안 쓸 때는 빼서. 네, 네. 아, 저 바이올린 케이스 샀어요. 일단 이 케이스는 이제 이중 케이스고 이게 안에 보면은 제 케이스가 또 따로 들어있고 이중. 그래서 해외 나갈 때도 좀 더 안전하고. 아니 루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도 원래 새겼는데요. 지금 약간 보이세요? 여기 약간 저기도 루스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다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우선 안에만 있습니다.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샵에 가서 공사를 해올게요. 내일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전에 저희가 전에 공연장이 어디였더라? 아 장소 약간 한번 에어를 해서 그런지 엄청 압도적이다 약간 이런 느낌. 이제 뭐 이제 프로가 됐다 이거죠. 네, 이 정도로 가지고 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데뷔 5년 차에 짬 4년 차인가요? 4년 차? 4년 차 짬바다. 5년 차지 20년도 데뷔했습니다. 이게 시야를 좀 먹었냐? 관객석 시야를. 뭐가? 아쿠아리움 가는 거 같다. 와 너무 무서워. 잘 땀나 지금. 국회석 있네. 팬들이 국회석으로 만들어졌어요. 한번 찍어주시겠나요? 불비석 시야입니다. 이를 잘 해주시면 띵띵 땅땅땅 하고 제로투. 표정이 왜 그래? 그럼 어떻게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너 짰잖아. 뭐야? 그러니까 내가 저건 좀이라는데? 왜? 그러니까 왜 저... 올바른 길로 가는 거야 이제. 이래도 별로야? 이거 봐봐.
하지 마. 잘 안 돼? 어, 아 잘하는데? 이거 해라. 그러면 앞에 뭐 하나 넣고 이거 한 바퀴 돌려야겠다. 아, 누가 마이크 여기다 달아놨어. 아무도 안 하지 않나요? 모르겠다. 난 진짜 필요해서 한 거여가지고 이게. 아무도 이런 짓 안 해. 오직 실용적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 멋있다. 위에다가 우리 뭐 미국 생각난다. 스티커 하나 붙이면 되지 뭐. 그냥 플레이할 때 그걸 하고 진짜 멋있다, 야. 베이스에다가 달았으면 완전 사이퍼인데. 그러네. 오, 달아. 너무 좋아요. 이대로 해볼게요. 이어의 보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고.